윤아를 위해서 녹화를 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수업보다는 두 번째 수업이 훨씬 더잘 되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34번부터. 이거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내가 수업하다가 얘기를 했던 그 내용이긴 하거든. 전체 역사라는 게, 근데 어떠한 역사냐면, 수학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 하나의 긴 시퀀스 하면은 연속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연속이냐면, 지금 이 엔드릴 사이로는 뭐가 병렬돼? 파인딩이랑 테이킹이 병렬되죠. 최고의 아이디어를 테이킹 하면 밖에 있는 걸 안쪽으로 취하는 느낌이거든. 최고의 아이디어를 취하는 하나의 긴 연속이라는 거죠. 그 순간으로부터의 최고의 아이디어는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새로운 익스텐션, 연장이나 밸류에이션, 변화 혹은 변형,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적용이라는 걸 찾는 거 있지. 이러한 하나의 긴 연속이 바로 수학의 전체 역사래. 이게 뭔 말이야? 읽어볼까? 우리의 오늘날의 삶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답니다. 무엇과? 사람들의 삶과. 근데 언제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 다르대? 300년 전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랑 300년 전에 사람들의 삶이랑은 완전 다르다고 하네. 근데 대부분은 그 이유가 뭐야? 왜 때문에 다른 거야? 과학적 그리고 기술적 혁신 때문이죠. 되냐? 근데 이 혁신이라는 게 요구하죠. 칼큘러스 별표 단어, 미적분학이라는 통찰력을 요구를 한답니다. 이 말인즉슨 이러한 혁신이라는 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뭐가 꼭 있어야 했었다는 거야? 미적분학이 필요했었다고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야. 아이작 뉴턴이랑 고티프라이드 본 레이브니츠, 이 사람이 독립적으로 발견을 했거든. 미적분학이라는 걸 발견을 했답니다. 언제 발견한 거야? 17세기에 레스테프? 얘들아, 1세기가 100년이잖아. 근데 100년을 절반으로 나뉘면 50, 50이죠. 그거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라스트니까는 17세기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 후반을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알죠? 절반으로 나눴을 때 라스트, 뒤쪽 부분이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17세기 후반이 되는 거야. 17세기 후반에 미적분학이라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하지만 연구라는 게 어떤 연구야? 역사의 연구라는 게 뭐를 드러냈어? 이미 수학자들이 생각해본 적이 있는 거야. 모든 기본적인 요소를, 그 미적분학에 대한. 뭐 하기 전에? 뉴튼이랑 레이브니츠가 나타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뉴튼이랑 레이브니츠라는 애가 그 미적분학이라는 거를 막 태초부터 처음부터 발견해낸 그런 사람인 거야? 아닌 거죠? 걔네가 나타나기도 전에 이미 이전에 수학자들이 그런 기본적인 생각은 다 했었다는 거야. 뉴턴 그 자신도 뭐 했대? 인정을 한 거야. 이러한 흐르는 현실을. 언제? 그가 썼을 때. 근데 뭐라고 썼냐? 만약에 내가 더 멀리 보잖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보고 있다면 It is because. 그거는 왜 때문이래? 이유가 뭐야? 내가? 해석. Have stood? 해석해요. 서 있기 때문이다. 어디 위에? 거인의 어깨 위쪽에. 되냐? 그러니까 It is because는 왜냐하면 혹은 때문에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원인이 나오면 되죠. 원인이나 이유? 되냐? 그러니까 이 지금 아이, 뉴턴이 다른 사람보다 더 멀리 볼수 있다면은 그 이유가 왜 때문이야?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기 때문이래. 그러니까 뉴턴이랑 레이브니즈는 came up with 무슨 뜻이야? 이 단어에 안 나오냐? came up with? 생각해내다. 무조건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거든, 얘들아. 빨간색으로 별표까지 쳐놔. Come up with다, come up with. 생각해내다. 뉴턴이랑 레이브니츠가 그들의 뛰어난 통찰력을 생각해낸 것이랍니다. 근본적으로 동시에. 근데 어떻게 동시에 발견해낼 수 있었을까? 이유는 바로 뒤쪽에 나오는 거죠. 되냐? 선택지 1번 한번 볼까? 미적분학이라는 게, 얘들아,
천재들의 학문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야. 보면은 우리 뒤쪽까지 읽어야 되나? 모든 창의적인 사람들은 심지어는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이거 한번 해석해봐. 천재로? 그쵸? 생각되는, 즉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뭐에서 시작하는 거야? 논지니어스니까는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기 발자국을 떼게 된답니다. 거기에서부터. 여기서 거기는 어디야? 문맥상? 그쵸. 천재가 아닌 사람?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거야. 대열이라는 건 천재가 아닌 사람? 무슨 말인지 얘들? 그러면 선택지 1번 맞아? 미적분학이라는 건 천재라는 천재들의 그런 연구로 여겨지냐? 처음에 천재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니까는 천재들을 위한 영역이 아니지. 되냐? 그것은 즉 여기에서 문맥상 이시라는 거는 뭐 미적분학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그 발견? 그 발견이라는 것은 큰 도약이 아니랍니다. 이미 알려졌던 것으로부터? 잘 모르겠는데 2번 한번 볼까? 뭐가 불가능해 얘들아? 목차, 목록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 칼큘러스를 사용한 것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해? 칼큘러스로 뭐를 활용하고 사용했는지 몰라? 미적분학으로 미적분학을 활용해서 사용한 게 뭐가 있다고 본문상에 나와? 그쵸. 이미 여기 나오잖아. 이 이노베이션 얘 때문에 선택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때문에 선택지 2번이 지워지는 3번이 지워지는 거야. 이미 여기서 뭐래? 과학적 기술적 혁신이 뭐를 필요로 해? 미적분학의 통찰력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는 건 미적분학 때문에 혁신이 가능했다는 거니까 3번도 본문상이랑 반대지. 미적분학을 사용한 목차를 만들 수 있지. 그 혁신들을 나열하면 될 거 아니야.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3번도 지워지는 거다. 뭔 말인지 얘들? 4번은 어때? 그들이 파이오니어라면 무슨 뜻이야? 그쵸. 개척했대요. 획기적인 발견을 개척했다. 수학적 계산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견을 개척하는 거야. 이거는 선택지 2번이랑 완전 반대인지 알겠지? 선택지 2번이랑 완전 반대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수학자들이 발견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as it is, 얘 어떻게 해석하는지 알면 되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지 알아? as it was.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발견을 받아들여지 못했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나오죠? 얘들아, 뉴턴이랑 레이브니즈라는 사람이 한 발견이 엄청난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얘기하는 거냐? 혹은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그렇게 큰 도약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냐? 선택지 2번인 걸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어? 아,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어. 이미 알려진 것으로부터. 이거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을까? 그쵸, 맨 마지막 문장을 많이 얘기하더라고. 근데 이 부분이 왜? 천재가 아닌 사람들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뉴튼이랑 레이브니즈가 천재가 아니라는 거잖아. 태초부터 맨 마지막 문장은 그거는 다 동의해? 마지막 문장에 의하면 뉴튼이랑 레이브니즈도 처음부터 천재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건 맞아? 그럼 선택지 2번 원래 알려진 것으로부터 큰 도약이 아니었다. 이거랑은 좀 상관없지 않아? 뉴튼이랑 레이브니즈가 발견한 게 큰 그렇게 발전은 아니었대. 원래 알려진 것으로부터 이거랑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뉴턴이랑 레이브니즈의 그 발견이라는 게 그렇게 큰 발전은 아니었다라는 걸 어디에서 유추할 수 있냐? 버띠? 그쵸. 구체적으로는 이 부분이잖아.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봐봐. 수학자들이 이미 생각해냈거든. 미적분학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그 말인 즉슨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죠. 뉴턴이랑 레이브니즈는. 뭔 말인지 되냐? 여기까지 쳐야지 조금 그 확실할까요? 이거를 조금 비유해서 표현한 게 뭐야? 이 부분이죠.
나는 그쵸 서 있다. 그 거인의 어깨 위에. 여기서 굳이 따지면 거인의 어깨라는 것은 본문상에서 뭐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 거인의 어깨. 그쵸 이미 굳이 따지면 내가 보기엔 두 가지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 그 가연이의 의견에 따르면 이거죠. 모든 기본적인 것들 미적분학에 대한 이거를 밟고 올라섰다고 봐도 되고 전에 있었던 수학자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이거를 비유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뉴턴이랑 그러니까 레이브니츠가 완전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전에 사람들의 도움이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얘네가 동시에 이런 발견을 했다는 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되죠? 이거 내가 한번 수업하면서 얘기한 적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꼭 집에서 여러 번 읽어봐라. 36번 같은 경우에는 네모 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법 포인트가 뭐야? 그쵸 without 가정법이죠? 되냐? 고독 두 명 고독 한 명이구나 고독 한 명의 장문 두 명 그러고 보니까 특강을 다 듣네 without 가정법이죠 가정법인 걸 알 수 있는 이 푸드 발털 와 개힘들다 진짜 이 특강 개새끼 빨리 끝내야지 너무 힘들어 진짜 밤마다 울부짖고 있어 그럼 한번 해석해볼까? 돈이 없다면 사람들은 오직 발털, 뭐만 할 텐데? 물물교환만 할 텐데 우리 중에 그 많은 이들이 물물교환을 한답니다 우리 중요한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3번 명령편으로 우리 한번 표현부터 정리해볼까? To a small extent라는 표현이 얘는 전명으로 처리하면 되고 얘는 부사 처리하면 되거든? 사실 이 표현보다는 어떤 표현이 더 많이 나오냐면 내가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써줄게 To some extent 우리 다음 주 주말이 클리닉인 거 알죠? 어? 어느 정도 이 표현이 되게 많이 나와 어느 정도 To some extent 그냥 부사 처리하면 되거든 부사 혹시 이거 단어 뜻에 나왔어? Return favor? 얘 호의에 보답하다는 거죠 보답하다 그 다음에 너네 그거 기억나 집은? 돈이라는 것은 scarce 조금 희귀할 필요가 있었잖아 그러면서 마지막에 짐바브웨인지 뭔지 짐바브웨 달러가 휴지만큼 화장지만큼의 가치밖에 안 됐었잖아 그 이유가 뭐였어? 짐바브웨 대통령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서 그랬었던 거잖아 거기에서 선택지로 이게 나왔었어 transferable 이 표현이 나왔었거든 transfer이 조금 있다도 나오는데 transfer이라는 단어가 그걸 뭐라고 할까요? 비행기 탈 때 갈아타는 거 뭐라고 하지? 그쵸 환승 환승이라고 안 하고 무슨 표현이 있었는데? 이것도 환승하는 거 혹은 편입한다고 하잖아 대학교를 편입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transfer이 편입하다 환승하다 편입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옮기다 이동시키다 이런 뜻이 있다 뭐 바꾸다 transfer 그러니까 transfer에 able 붙었으니까는 옮길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이러한 뜻이다 그 다음에 deferable은 사실 정말 안 나오는 단어긴 한데 얘 연기할 수 있는 연기 그러니까 미룰 수 있다는 거 연기할 수 있는 연기할 수 있는 여기에서 hold on to A의 맨 마지막에 줄에 나오는 hold on to라는 동사 나와 단어장에 계속 유지하다라고 나온다고 하더라고 계속 보유하다 고수하다 있죠 너 그렇게 네 입장만 고수할 거야? 그쵸 고수하다 그 다음에 A에 아 C구나 C에 여기 in return for 보답으로 답례로 이런 단어는 그냥 나올 때마다 구 표현이잖아 구 억구 표현
이런 거는 그냥 나올 때마다 외워주시면 돼요. 돼요? 그럼 한번 볼까? 돈이 없다면 사람들은 오직 물물교환만 할 텐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물교환 하긴 하죠. 해석해봐 그러면. 적은 정도까지는. 언제 물물교환해? 우리가 코일을 보답할 때 그러잖아. 그러니까 선물 같은 거 주고받을 때 어느 정도는 물물교환하죠. 친구 생일 선물이나 고마움을 표시할 때. B번.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 만약에 너가 한 덩이의 빵을 원하죠. 근데 너가 갖고 있는 전부는 뭐밖에 없어? 너가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게 뭐라면? 너의 세차라면. 빵을 먹고 싶은데 너가 갖고 있는 게 세차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어떻겠어? 물물교환이라는 건 결국 무엇에 달려있는 거야? 원츠. 여기서 욕구 정도로 해석해볼까요? 욕구나, 욕구의 이중적인 코인시던스는 뜻이 뭐냐? 우연의 일치죠.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우연의 일치라는 게 뭐야? 그게 뭔지 모를까 봐 부연 설명하는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즉 그 우연의 일치에서 뒤에 구조 파악 어떻게 하면 돼? 나돌리를 뭘로 묶으면 돼? 중괄호로 묶으면 되죠. 부정어구가 지금 문드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뭐야? 그쵸, the other person이죠. 의문문순으로 지금 도치됐죠? 그래서 지금 does, happen, 보이지? 그 다음에 뒤에 but도 보이네. 이 문형 분명히 이해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이게 문드로만 안 나왔을 뿐이다. 부사절 뒤쪽으로 나왔을 뿐이지. 그리고 그 이중의 욕구의 이중적인 우연의 일치에서 해석. 다른 사람이 우연히 갖고 있어야 돼. 뭐를 갖고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되죠. 상대방이. 하지만 또한 어때야 돼? 내가 뭘 갖고 있어야 돼? 그가 원하는 걸 갖고 있어야지 이제 물물교환을 할 거 아니야. 근데 돈이라는 게 어때? 해결하죠. 모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떤 남자가 수리하는 걸 제공하기로 한 거죠. 그의 이웃의 깨진 문을. 뭐에 대한 답례로? 몇 시간에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답례로 이제 깨진 문을 고쳐주기로 했거든. 예를 들어서. 하지만 조금 어렵겠죠. 뭐가 어려워? 상상하는 게 어렵죠. 이러한 개인적인 교환을. 작동하는 교환이죠. 큰 범위로, 더 큰 범위로. 되냐? A번 한번 봐봐. 어떠한 필요도 없답니다.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대. 그쵸? 너가 거래해야만 하는 것을 원하는 누군가를 찾을 필요가 없다. 이거 어디에 연결되면 되겠냐? A 내용은. 어디 뒤쪽에 붙으면 되겠어? A가. B. 그쵸? 뭐에 대한 거야? 돈이라는 것은 모든 이러한 걸 문제를 해결해준다?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가 거래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B랑 A를 한 세트로 묶을 수 있겠지. 돈의 역할이잖아. 돈의 역할. 그러니까 B랑 A를 한 세트로 엮을 수 있다. 돈이라는 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준다. 너가 거래해야만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답이 몇 번이 돼? 2번 아니면 5번이 되죠. 그럼 이거 한번 지우고 C만 그럼 찾으면 되죠. C가 맨 앞인지 맨 뒤인지. 얘 C 어디로 들어가면 되겠냐? 맨 앞이요? 맨 뒤요? 왜 맨 앞이야? 굳이 따지면 C는 무엇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야? 그쵸? 이 네모칸에 있는 거를 일반적인 진술로 생각하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이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물물교환 하잖아. 적은 정도까지는 그들이 호의를 보답할 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뭔 거야? 내가 창문 고쳐주면 애기 봐주는 거. 그쵸? 적은 정도로의 물물교환이잖아. 뭔 말인지 해야 돼? 근데 얘 뒤쪽으로 뭐래? C의 얘 뒤쪽으로? 이러한 개인적인 교환을 상상하는 건 어렵대. 더 큰 범위로 작동하는. 이 더 큰 범위로 작동하는 게 뭐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B인 거죠, B. 그러니까 얘가 다시 한번 GS가 되는 거야. 큰 범위로 발생하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렵다. 그 얘가 뭐야? 빵 한 덩어리랑
세차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렵잖아. 그것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 주는 거다. 뭔만 이제 됩니까 젠장? A번 보면 너는 단순히 그럼 뭐 하면 돼? 이제 돈이 있으니까는 너의 재화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면 되죠? 돈을 갖고 판매자는 그런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돈을 가져가면 되잖아. 그쵸? 뭔만 이제 되죠?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사면 되거든. 다른 사람으로부터 다른 누군가로부터 구매하면 되는 거거든. 돈이라는 건 결국 어때? 이동할 수 있죠. 나한테서 다른 사람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연계할 수도 있는 거죠. 사용하는 걸 연계할 수도 있는 거죠. 즉 판매자는 어때? 계속해서 보유할 수 있는 거야. 이 돈이겠죠. 돈을 그 다음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적절한 때가 적절하다면 적절했을 때 원마인드에 되죠. 답은 일단 고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토픽을 뽑는다고 하면 일단 첫 번째로 어떠한 토픽에 넣으면 되겠냐. 글을 순서대로 읽는다는 전제하에 두 개만 뽑으면 하나는 물물교환 발표리고 두 번째 돈이죠. 그럼 얘로 한번 문장을 만들어봐. 물물교환의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지금 글쓴이는? 한계죠. 그쵸? 물물교환의 한계를 해결해주는 게 뭐다? 돈이다. 지금 이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뭔 말인지 되죠? 집에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7번 네, 중요한 표현이 좀 많이 나오는데 B번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는 in terms of라는 표현 알아? 무엇 무엇에? 관점. 그쵸? 관점에서 측면에서 얘도 덩어리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yield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얘 무슨 뜻이냐? yield 동사로 산출. 그쵸? 산출하다죠. 산출하다. 그 다음에 in an attempt to는 뭐뭐하려는? 그쵸? 시도로 뭐뭐하기 위해서. 자신감 좀 있지 않냐 영어? 빨리 내신 시작했으면 좋겠지 않겠어? 내가 이 정도로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빨리 가서 영어 박살내고 싶지 않아? 인명여고? 딱 갔을 때 애들이 이런 상상해.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 많이 했어? 아니 그냥 대충 일주일에 한 단어 1000개 정도 외우고 그냥 대충 작문 정도 했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고3 모의고사 정도 한번 풀어봤어. 6회 정도. 아 웃기네. 거들먹. 일대라는 게 일반 동사 뜻으로는 산출하던데 나를 갈아서 너네를 상승시키는 지금 그런 효과를 내고 있죠. 산출하다고 2번 뜻이 혹시 아나? 항복하다는 뜻. 항복하다.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단어를 봤을 때 산출하다는 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잖아. 생산하는 거니까 무슨 제품 같은 거 생산해내고 돈 만드는 거 막 그런 거 괜찮은데 항복하다라는 단어가 모의고사에 나오려나? 하면 가끔씩 전투 관련된 묘사가 나오거든? 그럴 때 어떠한 편이 항복했다 이러한 표현으로 yield가 나올 수 있고 사실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명사로? 알아? 농사와 관련해서 농산물과 관련해서 농산물의 산출량 수확량 이걸로 정말 많이 나와. 명사 형태로 yield로 꼭 외워라. 산출량, 수확량. 3월 모의고사의 선택지로도 일드라는 명사가 출제될 수 있다. 농업과 관련돼서는 산출량이나 수확량 있죠. 올해는 뭐 벼농사, 벼 수확량이 많았다. 이런 식으로 rice is high 뭐 이런 식으로 출제될 수 있다. 뇌연구라는 게 제공을 한답니다. 프레임워크 하면 틀이거든. 틀을 제공한대요. 이해에 대해서. 근데 뭐를 이해하는 거냐면 뇌라는 게 어떻게 처리하고 내면화하는지 에스레틱 운동 기술이라는 걸 어떻게 처리하다 동사 처리하고 내면화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틀을 조금 제공한답니다. 그러니까 뇌를 조금 연구해봤거든. 그랬더니 우리의 뇌가 어떻게 운동 기술이라는 걸 내면화하는지를 밝혀냈다고 하네. 뭔 소리야.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되거든. 주절의 주어 뭐야? B번에서? 그쵸? 위죠?
해석해봐. In practicing? 그쵸. 연습할 때 연습하는 데에 복잡한 움직임을 연습할 때 있잖아. 예를 들면 어떤 거 같은 거야? 골프 스윙 같은, 이거 알죠? 탁 치는 거. 골프 스윙과 같은 복잡한 움직임을 연습할 때 우리는 실험해보잖아. 다양한 잡기, 어떻게 골프채를 잡을지, 혹은 어떠한 포지션을 할지, 혹은 스윙 무브먼트, 어떻게 좀 치는 움직임을 할지를 실험해보잖아. 뭐 하면서? 분석해보는 거죠, 각각을. 어떠한 측면에서? 결과의 측면에서. 그것이 산출해내는 결과의 측면에서. 뭔 말인지 이해됐지? 어떻게 했을 때 멀리 날릴 수 있을까? 근데 이것은 뭐야? 의식적인 형용사 두 개 나오네. 운행의 과정이죠. 의식적으로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어떻게 잡기 하지? 포지션 하지? 이렇게 생각해보잖아? 근데 일단 우리가 확인하잖아. 그러한 스윙의 요소들을. 근데 어떠한 요소들이야? 보니까 대세 선행사가 엘리먼츠네?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확인하잖아. 근데 뭐를 만들어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스윙의 요소들을 일단 확인해. 그러니까 어떠한 잡기, 포지션, 스윙을 했더니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 뭐해? 그것들을 리허스? 연습하죠. Over and over again. 어떻게? 그쵸. 계속해서, 반복해서. 왜 그렇게 연습해? 그것들을 레코드? 기록하려고. 퍼머넌트에 어떻게? 영구적으로 어디다가? 근육기억에다가. 뭔 말인지 되죠?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뭘까? 무엇을 기록하고 무엇을 내 연습하는 거야? 복수잖아, 복수. 그쵸? 이거죠, 이거. 이거 연습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내면화하잖아, 그 스윙을. 뭐로써? 키네스테릭, 운동감각의 감각으로써 내면화하잖아. 근데 이게 어떠한 감각이야? 우리가 재현할 거라고 믿는 그러한 감각이죠. 원하는 스윙을 온 디맨드 해서 그쵸? 요구할 때마다. 요구하면 언제든지.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쳤더니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계속 연습하는 거잖아, 근육 기억이 되도록. 되냐?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스윙을 내면화하는 거죠. 뭐로써? 운동감각의 감각으로써. 근데 이 감각이 어때? 우리가 재현해낼 거라고 믿는 거거든, 원하는 스윙은? 원할 때마다? 되냐? 여기서 이러한 방식은 어떠한 방식을 얘기하는 거냐? 어떠한 방식으로 그러한 운동감각을 내면화하는 거야? 반복하는 방식?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봐봐. 이러한 내면화라는 건 여기에서 이거 읽는 순간 한 세트 찾았네? 이러한 내면화는 어떠한 내면화를 얘기하는 거야? B랑 C 중에 어디에 있는 내면화냐? C에서 밑에서 몇 번째 줄? 세 번째 줄. 우리는 스윙을 내면화한다. 지금 이거야. 그러니까는 C랑 세트로 찾으면 되잖아. 이 노란색. 스윙을 내면화하는 게 지금 A에서 얘기하는 이러한 내면화다? 되냐? 그럼 다시 한번 선택지가 몇 번으로 좁혀지냐? 3번 아니면? 4번이네. 돼? 그럼 우리 쉽다. 답이 나왔네. B는 맨 앞이야, 맨 뒤야? 맨 앞일 수밖에 없지. 이때부터 골프에 대한 사례가 나오니까. 그쵸? 그러니까 얘를 구체적인 사례의 시작으로 보고 답을 바로 3번으로 고르면 되겠네. 뭔 말인지 되죠? 모의고사에서도 꼭 이렇게 풀어라. 되냐? 이 트랜스퍼 또 나오네? 이러한 내면화라는 건 스윙이라는 걸 트랜스퍼? 이동시킨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처음엔 어때? 처음엔 스윙 어떻게 했어? 해석해봐. 의식적으로 통제되는 잔해의 기능이었잖아. 이거 내놨나 저게 났나. 근데 뭘로 이동해? 더 인튜어티브?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운해의 활동으로 스윙을 이동시키는 거죠. From A to B 되냐? 이거 알지? 문법 작문할 때 혹은 독해할 때 의식적으로 괄호치고 주어 동사 표시하고 문법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가 생기기 때문에 뒤에 분사가 남는다. 처음에 의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엔 어때? 당연한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야. 똑같아. 뭔 말인지 이해되죠? 게임해. 핸드폰 게임해 니네. 게임을 해본 적은 있어? 게임을 할 때 보드게임 하죠. 보드게임 할리갈리나 루미큐브 할 때 처음에는 그 설명서 읽거나 친구 설명 들으면서 긴가 민가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되면 당연히 하는 게 되잖아.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 운동이라는 것도. 운동 뭐 배운 적 있니? 수영? 뭘 했어 그러면 운동? 인생이 짧죠. 18년 18살인가? 꽤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막 적은 나이도 아닌데? 18살이면? 여튼 커서 많이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있잖아. 혹은 아이들 무슨 무대 봐서 막 춤추는 거 봤을 때 가끔씩 전신교를 지나갈 때 한번 동작 해보잖아. 아 대단해 아이들들은. 약간 이런 거랑 똑같잖아. 걔들 얼마나 걸 보면서 연습했겠어. 근데 잘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직업이 아이돌인데? 밥 먹고 춤추는 게 일이잖아. 걔네 보면 그렇게 마른 이유가 너무 알겠지 않아? 얼마나 연습해. 다음에 태어나면 난 잘생긴 남자 아이돌한테 되는 게 난 꿈이야. 근데 지금은 일단은 다시 태어날 수 없으니까 이제 아이돌 볼 때마다 하, 잘생겼다. 너네랑은 일단 관점이 달라. 약간 그 연애 심리. 어 저런 남자친구 저런 대학 가면 남사친 난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실까 잘 나도 저런 아들을 조금 생산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 많이 하죠. 여하튼 전 요즘 NCT예요. 난 해찬 아니야. 이제 마크로 넘어갔어. 나 더블도 가입했다. 진짜요? 현타 오지게 왔어. 진짜. 아니 왜냐면 버블을 나 처음 해보니까 애들 버블 한다고 할 때마다 맨날 욕했거든? 그거 왜 해? 한 달에 4,500원인가? 4,500원이라서 뭐 두 명씩 할 때마다 무슨 1 플러스 1처럼 싸지더라고. 더 사람이 한 명 추가될 때마다. 그래서 일단 나 마크만 했거든? 그래서는 또 길게 안 써서 젠장. 아 다 해봤어? 해봤어? 안 해봤어? 글자 수가 구독 일자가 넘어갈수록 더 누적될수록 문장이 길어지는데 무슨 말 쓰려고 하면 안녕 하 짜려. 아 젠장. 그러면 그거 하는데 또 현타 오지게 오는 걸 하는데 보내놓고 이틀 동안 걔가 안 읽는 거야. 너무 당연하잖아. 근데 나는 근데 처음이니까 아 이게 맞나? 내 돈까지 내면서. 근데 또 내가 알람을 다 꺼놨더니 걔가 방 와도 나한테 알람이 안 와서 내가 들어가야 돼. 수시로 들어가 있으면 걔가 막 왔던 게 이제 내역이 뜨더라고. 근데 자주 오지도 않아 마크.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두 번 오는데 어 마크 요즘 마크에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 솔로로 데뷔했거든. 유일하게 NCT 중에서. 연애 걱정은 하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근데 아이돌들은 참 결혼 못해. 그치? 신화만 봐도 그렇고 동방신기만 봐도 그렇고 아마 내가 보기에 NCT도 결혼하기 힘들 거야. 어 아이돌들은 결혼하기가 참 힘들어. 또 몰래 연애는 많이 하겠지. 연애 안 하는 게 말이 돼 솔직히? 야 솔직히 생각해봐. 일반인들도 조금만 잘생기면 인기 많고 막 여러 남녀 이성들이랑 연락하는데 걔네 아이돌들 더럽게 사귀었다 헤어졌다 하겠지. 조금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물론 난 알고 싶지 않아. 걔네가 누구랑 사귀고 어떤 일이 있는지. 여하튼 다 인간인데요 뭐. 그러게. 어떻게 내가 너무 매력적인데 걔네 NCT 아이돌들이. 그 아이돌들 내가 너무 매력적인데 어떻게 연락이 오는 걸. 여하튼 근데 알고 싶지 않아 걔네가 뭐라고 다니는지. 여하튼 이러한 내면화라는 것은 그쵸 스윙을 이동시키는 거죠. 의식적이고 통제되는 좌뇌의 기능에서 더 직관적이고 자동적인 우뇌의 기능으로. 이러한 묘사라는 것은 모험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도한 단순화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과정에 대한 관여가 되고 있는.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한 거거든 사실. 그럼에도 뭐로서 역할을 한대? 모형으로서 역할을 한답니다. 상호작용에 대한. 근데 뭐 사이의 상호작용이냐면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활동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모형으로서 역할을 한대.
뇌에서의 그것이 끝이죠. 운동 기술이라는 것을 퍼펙트 완벽히 하는 것을 배울 때 여기서 혹시 문맥상 이시지칭하는 게 뭔지 알겠어? 무엇이 운동 기술을 완벽하게 하는 걸 배우는 거냐? 문맥상 찾아야 돼. 문맥상. 뇌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뇌. 뇌가 배우는 거니까. 뇌. 무슨 말인지는 이해가 되죠? 처음엔 의식적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자동적으로 학습이 되게 된다. 뇌가 그렇게 배운다. 운동 기술이라는 걸. 되냐? 우리 여기에서 지금 우리 모의고사 할 때마다 from A to B라는 표현 되게 많이 나오잖아. 참, 지금 여기에서는 뭘로 쓰였냐? A번에서는 from A to B가 A에서 B로의 변화를 얘기하죠. 변화. 그쵸? A에서 B로의 변화를 나타낼 때도 있고 혹은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건 뭐야? A에서 B에 이르는 구체적인 예시. 구체적 예시. 그것도 from A to B로 나온다. 우리가 많이 봤던 건 2번이죠. 더 예시 들어줄 때 from A to B로 많이 나오잖아. such as나 like도 많이 나오긴 하는데 including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냥 38번은 어때? 맞췄어 답? 어렵지 않았냐? 2번이죠. 2번 답 일단은 같이 한번 보면 상대적인 움직임의 환상이라는 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The other way, 다른 쪽으로도 또한 이게 뭔 말인지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근데 얘들아 스탠딩에서 니네 분명 세모가로 쳐왔을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근데 해석해보면 스탠딩 뒤쪽으로 이 분사구문이 꾸며주는 게 뭐냐? 해석해야지 나온다. 몸무게 역에 서 있어. 다른 기차 옆에 있어. 그리고 세모가루가 꾸며주는 게 뭐냐? 모셔. 스탠딩 꾸며줄 수 있는 게 일단 두 개밖에 없잖아. 첫 번째 후보는 뭐야? U. 두 번째 후보는 트레인. 둘 중에 뭔 것 같아? 트레인이다. 트레인. 되냐? 얘들아. 동그란 거로는 일단은 우리 어디다가 쳐? 꾸며주는 말이니까 굳이 품사로 따지면 뭐야? 형용사지, 형용사. 세모가로는 뭐야? 부사들 아니면 분사구니까 얘도 결국엔 형용사 꾸며주는 말이지. 네모가로는 굳이 품사로 따지면 뭐야? 명사잖아, 명사.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둘 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동그라미든지 세모든지. 결국엔 전부 다 꾸며주는 말이다. 꾸며주는 말. 동그라미 가로든지 세모 가로든지. 되냐? 그렇게 봤을 때 여기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그러면? 너네 문법적 지식을 총 동원해봐. 그쵸? 위치 이제. 이렇게 보면은 좀 더 쉽거든? 이걸 분사 구문으로 표시해왔다고 틀린 건 아니다. 하지만 해석상 뭐를 수식해주는지는 알아야 돼. 그럼 한번 해석해보자. 너 지금 어디 있어? 기차 안에 있어? 기차 안에 타고 있어? 되죠? 근데 이 기차가 어때? 서 있죠? 어디에 서 있어? 역에 서 있는데 옆에 또 뭐가 있어? 또 다른 기차가 있대.
완행이랑 급행 같이 서 있는 거에 하나의 너네가 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갑자기 sim2는 뭐뭐처럼 보이다란 뜻이야? sim2란 게 appear2랑 그냥 동의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뉘앙스는 조금 다르지만. 되냐? 갑자기 너가 움직임을 시작하는 것처럼 보인대. 갑자기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그때 너가 뭘 깨달아? 너가 실제로는 움직이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바로 뭐야? 두 번째 열차였답니다. 반대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뭔지 알죠? 그 다음에 근데 너는 생각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열차가 움직인다고. 그 다음에 뭐를 발견하게 돼? 그것이 너 자신의 열차라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쵸? 움직이고 있는? 사실 여기에서 전부 다 얘 사실 이때 강조 구문이긴 하거든? 이것도 이때 강조 구문이긴 해. 그러니까 2번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얘들아 처음에 얘 2번 동그라미 기준으로 하지만 너가 뭐라고 착각해? 아니 미안 이거 아까도 되게 엄청 헤맸어. 2번 동그라미 기준으로 갑자기 너가 뭐라고 움직이는 것 같은데? 라고 느끼지. 하지만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야? 두 번째 기차였잖아. 내 기차가 아니라. 이해되지? 내가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다른 기차가 움직인 거네? 근데 2번 동그라미 뒤쪽으로는 어때? 이번엔 뭐라고 생각해? 다른 기차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건 뭐야? 내 기차. 그래서 지금 이 The Other Way가 어떠한 방식인지 알겠죠? 이게 뭔 말하는 건지. 상대가 움직이게 되어 현상이라는 건 다른 쪽으로도 작동을 한다. 다른 쪽이라는 건 이 반대쪽이라는 건 또 뭐야? 여기서 함축하는 게? 다른 기차가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내 기차가 움직이는 경우.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다? 쓸까요? 3번 동그라미 뒤쪽으로 어려울 수 있답니다. 뭐가 어려울 수 있대? 텔은 여기에서 뭐라고 해석하는 게 낫겠냐? 그쵸? 차이를 구분하는 게 어려울 수 있대. 어페어런트 별표 단어? 외견상의 움직임과 실제 움직임 사이의 차이를 구별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답니다. 근데 쉽대. 어떻다면? 너의 기차가 출발을 한다면 무엇을 가지고? 덜컥하고 움직임을 갖고 출발하면 좀 구분하는 게 쉽겠죠? 당연히 내 기차구나 할 거 아니야. 덜컥하고 움직이면서 출발하면 되냐? 하지만 나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냐? 그쵸? 쉽지가 않다. 만약에 너의 기차가 부드럽게 매우 부드럽게 출발을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알죠? 너의 기차가 따라잡을 때 있잖아. 약간 더 느린 기차를 따라잡을 때 너는 가끔씩 너 자신을 속일 수 있답니다. 생각하도록. 너의 기차가 스틸 어떻게 있다고?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속일 수 있대. 그리고 다른 기차가 움직이고 있다고 뒤쪽으로 천천히. 이거 그 지하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아? 가끔씩 급행이랑 완행이랑 조금 속도 차이 날 때 뭔 말인지 되지? 이해할 거라고 믿습니다. 스틸이 애들아 니네가 알고 있는 가장 많이 쓰이는 뜻은 뭐야? 스틸. 여전히. 그쵸? 부사로. I still love you. 나 여전히 너를 사랑해. 혹은 비교급 강조 표현으로 뭘로 쓰일 수도 있어? 그쵸? 훨씬. 그 다음에 연결어로는 뭘로 쓰이냐? 연결어. 하지만. 하지만이라는 뜻이 있다. 하지만 스틸이. 그 다음에 형용사로는 여기에서 나왔듯이 가만히 있는 혹은 정지한 고요한이란 뜻이에요. 고요한. 그러면 얘 해석 어떻게 할까?
이거 해서 어떻게 할까? 레이크, 레이크. 그것은 고요한 호수이다. 조용한 호수라고 얘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 한번 답의 근거만 찾고서는 독해서 마무리합시다. 이거 내가 무조건 1번 넣고 해석하면 된다고 했다. 1번? 답이 또 1번이죠. 여기서 세모가론 거 알죠? 백이 지지하다라는 뜻이잖아. 지지하다. 동사 원형으로.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 지지를 받잖아. 근데 이게 어떠한 규범이냐면 집단감에 간에 이퀄리티는 뜻이 뭐야?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규범에 의해서 지지를 받잖아. 그러면 그 집단 간의 접촉이라는 것은 편견이라는 걸 더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답니다. 특히 언제? 그것이 이끌어졌을 때 조직적인 지지에 의해서. 여기에서 이시라는 것은 뭐를 지칭해? 인터그룹 컨택트를 지칭하는 거다. A에 대한 답의 힌트를 너네는 어디에서 골랐냐? 편견이라는 것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 바이어스에 대한 답의 힌트로 1번 형광펜 어디다 쳐왔어요? 인스티튜셔널. 그쵸, 그게 뭐에 대한 답의 힌트야? B에 대한 답의 힌트. 지금 여기 얘기하는 거지. 이거. 끝. 거기 아니야? Without 있는 부분? 이 부분? 그 앞문장. 그 앞문장? 여기? 네. 거기 뒤. 뒤? 네, 거기 그 문장이 뒤죠. 이 데리즈 뒤쪽? 불러봐 문장을. 여기 대시 뒤. 여기? 네. 괜찮은데? 이 부분은 못 찾았던 부분인데. 구독 일단 얘들 한번 문장을 보자. 여기서부터 보자. 즉 접촉은 접촉인데 어떠한 접촉이야? 얘 지금 분사죠. 생션. 허가 받은 접촉 있잖아. 승인 받은 접촉. 외부의 권위자에 의해서 혹은 확립된 규범에 의해서. 그쵸? 커스터먼 관행. 관행에 의해서 허가되든 허가 받은 접촉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답니다. 긍정적인 반응이라는 건 즉 편견을 약화시킨다는 거잖아. 그렇게 유추하면은 이 부분에서 전부 다 답을 유추할 수 있겠는데, 이 문장에서? 그렇게 따지면은 organization을 선택지 1번에 B에 대한 힌트는? 아, 이건 좀 힘들 수도 있겠나? 그쵸, 이 부분에서 일단 A에 대한 힌트를 찾자. 그러면 이 부분이죠, 직접적으로 여기.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즉 편견을 좀 약화시킨다라고 유추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확인 경우 같은 경우에선 여기 이 부분에서 답을 유추했더라고. 그 바이어스를 스테레오타입 예로 봐서 여기서 A에 대한 힌트를 찾았더라고. 편견을 스테레오타이핑을 줄이는 걸로. 그러니까 요약문에서 weaken을 A 왼쪽에 있는 weaken을 본문상에서 reduce로 바꿨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 이것도 괜찮아. 그러면 organizational은 어디에서 유추했어? 그쵸, 그 부분. 이 부분. institutional을 organizational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nstitutional이 조직의 혹은 제도의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조직이니까 organizational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B에 대한 힌트? 돼요? 그
그 다음에 디세그리게이션이라는 게 인종차별 폐지거든? 그럼 D를 빼면은 세그리게이트는 뜻이 뭔 거냐? 그쵸? 차별하다라는 뜻이 차별하다? 차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 분리하다. 흑인이랑 백인 분리하는 거 있죠? 차별하다,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 혹시 차별하다라는 뜻, 아, 단어 뜻, 단어 아는 거 있어? 디스? 크리미네이트. 얘가 차별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식별하다라는 뜻도 있다. 식별하다, 동사로 식별하다. 꼭 외워주시길 바랍니다. 인종과 관련, 인종 차별과 관련해서는 사실 요즘 지문이 많이 안 나오긴 하거든. 예전 토픽이긴 한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는. 되냐? 돼요.